소개팅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초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 상담 진행하고 있는 LBC 소장 임초동입니다. 오늘 화술 상담 내용 얼핏 들어봤는데 별로 제가 잘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네. 어떤 내용? 소개팅에서 어떤 주제의 대화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소개팅에 가면? 아, 네. 저는 누굽니다. 이런. 네, 그렇죠. 소개를 해달라고요. 네, 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주의적인 표현이었어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윤병호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병호님은 그러면 소개팅을 자주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한 지 꽤 됐어요. 마지막이 대학교 2학년 때니까. 한 8년 됐네요. 8년.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네. 소개팅을 싫어하거나 셋 중에 하나겠네요. 셋 중에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소개팅을 싫어한다? 네. 그러면 왜 굳이 소개팅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죠? 그 싫어하게 된 계기가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전엔 좋아했는데 사건 때문에 싫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점이 제가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어서 뭔가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소개팅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어떤 주제에 대화에 말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네. 소개팅 나갔다.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사건을 안 물어볼게요. 네. 왠지 안 물어보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길겠죠.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할 것 같은 얘기를 한번 말해봐요. 제가 할 것 같은 얘기요? 그냥 아무거나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위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아니면은 그 사람의 취미?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에서 주제를 잡고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네. 제일 만만한 게 취미네요. 뭐, 이제, 느낀 상황으로 장녀일 것 같으면 장녀 같으세요? 이런 질문 던지면서 가족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로 그런 얘기를 시작해서 뭐 연애관에 관한 얘기로 들어가거나 이런 얘기를 연애에 관한 얘기요? 연애관 연애관 와서 넌 어떤 사람 어떤 연애가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던지진 않겠지만 하겠죠. 네. 진짜요? 상당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아 네. 연애관을 말하는 건 좀 위험한 접근이고 네. 그리고 가족이 어떨 것 같아라는 것도 네. 위험한가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네. 막내 같아 보여. 네. 막내일 것 같아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상대가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막내 같은 말을 했나? 내가 너무 어리게 말했나? 내가 지금 유치하다는 얘기인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죠. 아, 내가 귀엽다는 얘기인가? 네. 근데 거기서 얘가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잖아. 아, 그 사람 기분 따라 다르겠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잘생겼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은 가장 안전하지만, 네. 짧게 끝냈을 때 가장 안전한 건 주선자 얘기. 주선자 얘기? 네, 아, 그 욕하면서. 욕까지 아니, 왜 자꾸 욕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욕, 물론. 하나의 공공의 적을 선정하는 건 좋지만 네, 네. 굳이 욕까지 할 필요 없지. 네. 아, 그 친구가 어떻게 소개해줬다. 네. 이제 처음에 자질 낮추는 것도 괜찮죠. 네. 이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사람이 나와서 너무 좀 걱정했을 텐데 제가 오늘 하루 좀 최소한 오늘 하루가 좀 즐겁게는 해드릴게요. 최대한 네. 노력해 볼게요. 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 푸는 게 낫지. 그러면 그쪽에서 네. 아 아니에요. 뭐 외모 괜찮으신데요. 뭐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나를 낮춰서 네.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주선자가 그러니까 주선자 얘기 네. 그리고 나를 약간 낮추는 얘기 네. 그리고 어차피 그 나에 대한 첫 평가는 이게 소개팅이 네. 다른 만남하고 조금 다른 게. 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어. 네. 왜냐면 주선자가 있으니까. 네, 네. 주선자가 없이 내가 갔을 때는 나는 뭐 하고요, 당신은 뭐 하나요, 이걸 다 해야 되지만, 네. 소개팅 나가서는 어차피 다 알아. 그래서 네. 뭐 가족 관계니 아니면 뭐 하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네. 그 사람이 물어보면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필은 그 사람이 물어보면 하고, 네. 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실은 조금 더, 뭐,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 나온다. 그러면 아 저는 요즘 이런 음악 잘 모르는데 언젠가부터 제 친구가 댄스 동아리래요. 그러면서 네. 이런 춤을 저 옆에서 막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좋았던 소련도 싫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피식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반응했나를 보는 거야. 아, 그 반응점을 캐치하겠네요. 이 사람이 소련에서 반응했나 아니면 친구에게서 반응했나 댄스에서 반응했나 음악에서 반응했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뭔가 문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응한 말을 갖고 파고 들어가는 네. 거지. 그게 요령. 근데 거기서 뭐 춤 좋아하세요? 어 아니요. 아 그러면 뭐 요즘 아이돌 좋아하세요? 거기서 또 봐봐. 소련 좋아해서 물어봐. 나는 좋아해. 내가? 아 제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캐치하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네요. 질문을 던지는 타이밍은 네.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되게 좋아할 만한 갖고 던지는 거죠. 그걸 네. 캐치하기 전까지는 질문을 함부로 던지는 것 좀. 그니까 정말 모르겠으면 던지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늘어놓을 만한 이야기들로 소재를 해서 네. 네. 그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게 주선자예요. 근데 주선자 얘기 가지고 막 30분 넘게 얘기하고 이러면 그날 망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날은. 근데 둘이 일단 무조건 공통이잖아요. 주선자가 한 명이면. 네. 주선자가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주선자 소개하면서 아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먹을 거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부족한 걸 알지만 이렇게 저한테 한번 베풀었네요. 뭐 이래서 이렇게 하면 상대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네. 어. 사진을 죽어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막 하면서. 아니면 제 사진 보여줬나요? 아 그래요. 비위가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네. 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어진다고. 뭔가 긴장감을 풀 수 있는. 긴장감을 풀면서 네. 얘기를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긴장을 풀어놓고 네.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 그 사람에다 캐치를 하고. 그렇지. 그리고 좀 또 괜찮은 게 이 사람은 어쨌건 카톡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셀카 사진이 있잖아. 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형에 나온다고. 거기 봤는데 셀카가 막 200장이야. 이야, 성형 나오지. 근데 셀카가 딱 한 장이야. 네. 그러면 그것도 성형에 나오는 거지, 실은.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셀카 많이 찍은 사람한테는 그냥 셀카 찍는 거 알려달라고 그래요. 아.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니, 그런 건 안 돼. 기대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정말로 나도 잘 찍고 싶다. 제가,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이 괜찮으신 분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너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좋은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걔는 어플 한 20개 알고 있을 거야. 그 정도 아. 200장 찍는 애들이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장인데 고양이 사진이야. 네. 뭐 좋지. 고양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고양이 좋아하세요? 고양이 좋아, 드릴 수 있나요? 고양이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네. 아, 여기 고양이 사진 있는데 이 고양이 이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 그냥 이뻐서 퍼왔어요. 아, 그럼 그때, 아, 고양이 많이 좋아하시는군요가 가면 되는 거지. 뜬금없이 고양이 좋아하세요? 이건 아니다. 이 사진이, 어우, 사진 봤는데, 고양이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이건 무슨 종이에요? 물었어요. 근데 보통 종은 몰라. 아. 자기가 키우는 거면 알지. 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뭔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일단 제공하고 질문을 던지게. 똑같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아, 고양이 좋아하세요? 이 질문도 나쁘진 않은데, 아, 여기 사진 보니까 고양이 너무 귀여운데, 혹시 이름 있어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네요. 그 고양이 이름은 뭐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고양이가 공통 소재가 되는 거죠. 네. 나는 고양이 너무 싫어.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얘기를 하고 내 고양이를 떠올리잖아, 나랑 있을 때. 네. 그러면 나랑 있는 거 자체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연인이 되지 않더라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이 사람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실제로 좋은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이 나랑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소재를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의 취미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취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차마 말 못할 취미도 이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무조건 있을 수 있겠죠. 혹시나 지금 이 윤병호님과 소개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개팅을 주선을 해드리고요. 뭐 일요일 화술 강좌에 오시면 화술 강좌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 소개팅을 공개 소개팅 공개는 농담이고요. 저희가 소개팅을 또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돈 많대요. 네, 돈이 많다는 저는 못 들었는데 네, 네, 네. 뭐 관람객들 그러니까 청중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돈은 없는데요. 네.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 네. 그게 이제 능력이죠. 거기서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가진 뭐 무언가를 어필하는 것보다 네. 차라리 이 사람이 유추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게 만드는. 본인은 어떤 장점을 어필하고 싶어요? 만약 한다. 저의 장점이요? 네. 장점이 없는 거? 아니, 그러면 어필할 게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네.
뭔가 자기소개에서 장단점 적는 것 같네요. 제 장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공감을 잘해준다. 그거는 한다 그래도. 그건 어차피 말하면서 나오는 걸 거고. 네. 그거 말고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뭔가 이건 자랑해야 되고 싶은데 차마 자랑하기 힘든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돈은 많이 받고. 네. 물질적인 거. 꼭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차마 내 입으로 못 말하게 된 거. 그런 거 없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 네, 가진 게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가진 건 마음밖에 없어요. 가진 건, 아, 그럴 수 있지. 정말 순정남이니까. 네. 아, 그렇죠. 근데 내. 가진 건 마음밖에 없어서. 정말, 정말 안 좋은 얘가 어렸을 때 논 얘기 하는 사람. 아, 네. 내가 얼마나 잘 노는지. 어렸을 때 나 이만큼 재밌게 놀았고, 나 이만큼 재밌는 사람이야를 어필하려고 자기가 놀았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네. 돈이 많은지, 이런 얘기는 네. 할 필요 없어. 네. 어차피 상대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고, 아, 그냥 뭐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좀, 나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사람들이 이제 학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산업공학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학과를 뭐 전공하셨어요? 물어보면, 약간 경영학이랑 비슷한 건데, 거기다 심지어 통계가 들어가요. 아, 정말 지루한 학문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정말 3초 내로 졸리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네. 그냥. 네. 그냥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정도 레벨로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내가 연봉을 어필하고 싶진 않겠지만, 네. 그걸 굳이 어필하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꼬치꼬치 묻게 만들어야 돼. 네. 그러고 나서 말하면 몰라도 네. 내가 내 자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만약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걸 캐묻게 만들어야 된다. 캐묻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런 거 어필하지 않아도 네. 될 건 다 됩니다. 근데 굳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이제 상대가 하게 만 질문하게 만들으라는 거지. 굳이 그런 거 어필하지 않아도 될놈 대리야. 될놈 대리.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화술 강좌 매주 일요일 1시에 자유로운 분위기로 실습 진행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조금 빡빡한 피드백도 강한 그런 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또 청중분들이 또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참여하셔서 화술 실습도 참여해보시고 이렇게 오프라인 화술 상담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